네, 김창룡 경찰청장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2022년도 제46차 전국정기총회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행사 사회를 맡게 된 방송인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먼저 가신 경호회원님들께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2022년도 제46차 전국총회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3만 경찰을 이끌고 계신 김창룡 경찰청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무영 제9대 경찰청장이십니다. 다음은 수도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송정혜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서울경찰청 한원호 경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정책관실 이인배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호회 중앙회 문병하 류재호 이중구 부회장입니다. 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호회 중앙회 이사 감사 여러분입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여기 이쪽에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각 시도 회장, 특별 회장 여러분이십니다. 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지역 회장과 특별회 산하 회장 등 대의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김용인 중앙 회장입니다. 네, 다음은 서면 축사 및 영상 시청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쁘신 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2022년도 제46차 전국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호회의 전국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변함없는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바쁘신 일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무총리 축사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6차 정기총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일생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150만 재향경호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재직하실 때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신 후에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기초질서 생활화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 인류로 손꼽히는 것은 모두 재향경호회 회원 여러분의 열과 성 덕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재향경호회 회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김용인 중앙회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재향경호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 김용인 중앙회장님께서 내거신 캐치프레이스에 재향경호회 회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롯이 담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재향경호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김용인 중앙회장님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크게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재향경호회의 제46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150만 재향경호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는 경호회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축하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데요. 6월 1일 내일이 지방선거라 부득이 선거 안전장관을 위해 참석하지 못하시고 선거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경호회 정기총회를 위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셨습니다. 경호회 총회를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주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축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2022년도 제46차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전국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봉직하시다가 퇴임하신 150만 경호회원 여러분은 국민의 듬직한 이웃이자 후배 경찰관들의 자랑스러운 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우리 경찰이 세계 인류 경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여기 모이신 대의원님들과 150만 경호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국의 경호회원 여러분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앙회 회장단, 이사, 그리고 시도 및 지역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라는 신념 아래 지역회 재정 확충, 수평적 조직 문화 구현 등 경호의 발전에 힘쓰고 계신 김용인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호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대하며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후배 경찰관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도 경호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만 경호회원들의 지혜와 경륜이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 라는 경호회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호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영상 보내주신 이상민 장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호회 활동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자주 독립의 염원으로 시작된 경찰의 길. 그 길 위에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구하고 내 조국을 지켜왔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위대한 대한민국. 반평생을 바쳤지만 아직도 그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퇴직한 경찰인의 친목단체에서 봉사와 애국의 에너지로 거듭났고 국가사회 발전의 밑거름이자 혁신과 변화의 희망을 담은 국민 통합의 열린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50년을 넘어 100년의 길을 걷고 있는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이제 우리는 지금껏 걸어온 희생과 봉사의 여정 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원한 경찰인의 둥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역회를 활성화하고 조직의 위상을 높이면서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 소통과 배려의 문화가 있는 새로운 경호회로 도약합니다. 지역회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중앙회 운영비를 절감하고 지역회 지원비를 확대합니다.
경호회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 일선 지역회들을 활성화시키며 경찰 추모사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회원들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곁에 다가가서 옛날에 우리가 치안 일선에서 묵묵히 국가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그런 정신의 자세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해나갑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 강국, 그 자부심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전직은 현직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직은 전직을 존경하는 경찰 경호 문화. 우리 모두의 하나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희생과 봉사의 경찰 정신으로 새로운 통합과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찰인이 함께하는 희생과 봉사의 길. 그 길 위에서 다시 꿈꿉니다. 내실과 화합, 신뢰와 희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인. 그 위대한 역사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경찰인. 언제나 국민과 자랑스러운 우리 경호 회원들과 함께합니다. 네, 저는 경호회 회원이 아니어서 이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네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주신 경호회 회원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따뜻하게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호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먼저 김창룡 경찰청장께서 감사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경찰청장 감사장 받으실 분은 인천 서부 김한식 회장님, 경남 산청 김건국 회장님이십니다. 네, 두 분 나와주시고요. 네, 수상자는 차렷 상호 경례. 네, 감사장 인천 서부 재앙경호회 회장 김한식. 귀하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2022년도 정기총회의를 맞이하여 이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31일 경찰청장 김창룡. 네, 축하합니다. 감사장 경남 산청 재앙경호회 회장 김건국.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 해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경호회 김용인 중앙회장께서 표창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중앙회장 호상을 받으실 분은 경기 김포 김홍신 회장님, 여경재앙경호회 이도자 처장님이십니다. 두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차렷, 상호, 차렷, 상호 경례. 표창장, 경기 김포재앙경호회 회장 김홍신. 귀하께서는 평소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협동정신으로 조직 화합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으며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경호회 위상과 조직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2022년도 정기총회의를 맞이하여 이에 포창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앙경호회 중앙회장 김용인. 네, 축하합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여경재앙경호회 사무처장 이도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인 중앙회장님의 전국총회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김용인 회장님 다시 올라와 주셔야겠네요. 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전국 총회를 갖게 됩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의 최관호 청장님께서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빌려주시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김창룡 청장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치안 총수들의 모임에서 소집책이라고 할까 뭐 회장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이무영 청장님이 15년간 김효은 전 청장님이 하시다가 서로 그 임무를 맡으셨는데 오늘 치안 총수를 대표해서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무영 청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이제 치안 총수의 실질적으로는 회장인데 제일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 유 전 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고요. 오늘 또 우리 송정혜 경무인사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서울 또 경무부장님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반갑고 또 정말 어떻게 그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심은 선생의 그 시를 낭송하면서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총회를 갔는데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오시고 또 저렇게 축하 하원을 보내오시고 국무총리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보내오시고 저렇게 축하 화환을 보내오시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축하 동영상을 보내오신 사실은 우리 경호의 역사 59년 만에 처음인 일이라 저는 생각한데 여러분 그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은 모두가 여기 계신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경호회장을 앞장세워서 열심히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오와 결의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오면은 시를 늘 좋아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선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려버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함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지난해 6월 1일 취임하면서 비강한 심정으로 이러한 인사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경우회가 물론 많은 공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이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단면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회복하고자 인내하고 참고 전국을 돌면서 호소하고 하소연하면서 무려 58개 시도 또는 지역회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선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경북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경북 정용 회장님께서는 정말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화합 한마당의 무대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그래서 모두 하나 되는 그러한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고 뭐 기타 부산, 충남, 뭐 전남 모든 또 서울 모든 그 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날이 오면에 2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함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기뻐하는 마음에 마침내 정말 기쁨이 넘치거든 두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기뻐서 죽사움에 마침 무슨 원한이 남겠느냐 한이 남겠느냐 하는 그 시 그것으로 오늘 축사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 재향경회를 반드시 반석에 올려놓고 뭐 이제 남은 나이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기꺼운 마음으로 김종인의 명패 위에 물론 어느 분이 대선 후보 경호대장을 해서 대통령을 맡은 사람들 책에도 올랐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기념책으로는 경천이 거기도 올랐지만은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은 대한민국 재향경회 23대 총회장을 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저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일할 때 사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친구를 데려다가 사업 파트너로 해가지고 제가 되자마자 약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한 푼의 것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그런 사업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우리 경우에 들어놓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인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처럼 뵙기 때문에 아픈 얘기를 우리 김창룡 청년님과 이무영 청년님과 우리 후배들이 계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바로잡아놓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김종인의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함께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회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함께하면서 우리 경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오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한 회장님께서는
방비에서 못 오시게 됐다가 오신다고 아침에 연락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제가 마음으로 정말 큰 절을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리님의 문을 놓고 했을 때 오래전 OECD 대사를 했을 때 제가 청와대 공직기강변호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분과 인연을 맺었는데 과분하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총리님 축사치고 저렇게 하는 한 개인을 그 축사를 해준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26일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회를 참석해서 우리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시고 특히 경찰청장 직급 상향 조정 제가 건의했는데 그것을 내 대통령이면 바로 시행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에 나의 소신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국정과제에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도 저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읽고 그러한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창룡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이무영 청장님 또 최관호 서울청장님 또 우리 송정희 인사교육관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맡아서 물론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은 고쳐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대한민국 재향경위에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퇴직 경찰관들이 퇴직하자마자 나 경위부터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중앙에 임원을 임직원을 3명을 줄였습니다. 3명을 줄였는데도 우리 정말 신경문 사무총장 직대 그리고 이웅재 기획관리본부장 김종석 사업관리본부장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어느 행사보다도 열정적으로 잘 준비를 했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가 우리가 경회의 발전과 또 나아가서 후배들에게 모험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멋진 경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념사에 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경회에서 또 보내드릴 거고 오늘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념사를 해주신 김용인 중앙교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150만 경호회원을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끌고 계신 김용인 경호회장님과 참석해 주신 경호선배님 여러분, 2022년도 대한민국 재향경우의 전국정기총회 개최를 14만 후배경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선배님들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경호 선배님, 선배님들께서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대적 비극과 험난한 민주화를 향한 물결 속에서도 늘 국민의 편에서 안정과 질서를 굳건히 지켜오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의 반열에 올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온몸을 바치셨던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신합니다. 항상 우리 후배 경찰에게 든든한 표상과 이정표가 되어주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호 선배님,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 후배들도 꾸준하게 역량을 키워온 결과 작년 1월에는 경찰의 최대 수군이었던 사건 계획법안이 시행되어 경찰과 검찰이 동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우리 경찰이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의견과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정부와 국가수사 안보수사 분야의 최종 책임기관이 되는 등 경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배들은 이러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민들께서 발언하는 경찰성을 지향하며 준비된 치안 전문가로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세계 인류 경찰의 지위를 굳건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선배님, 우리는 영원한 경찰인입니다. 올해부터는 김용인 경우 회장님을 비롯한 경우의 선배님들을 열정적인 노력으로 수사, 교통, 민원 보조 사업 예산이 최초로 편성되었으며 전국 152개 경찰서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사교통 업무의 민원성당관으로 경우 선배님들과 후배 경찰들이 함께 땀 흘리며 호흡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후배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대한민국 지향 경우에 전국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우 선배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해주신 김창룡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무영 제9대 경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게 된 150만 경우인을 대표해서 그 대의원들께서 이렇게 오신 것,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여기 서울 청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취임사도 하고 이임사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닷새 전 26일 날은 이 치안총수 관사에서 또 치안총수 모임을 또 했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있을 때는 우리 경찰의 한인 경부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앞장서가지고 했고 저 윗집 경찰청장 관사에서 2년 있을 때는 우리 경찰의 한 박봉의 한을 해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그 당시 IMF 자금 7천억, 지금 자금으로 1조 800억을 얻어서 우리 경찰이 박봉을 해결한 거 바로 서울 이 근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 동지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44년생, 지금부터 52년 전에 경찰을 시작했는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좀 있을 거라고 우리 딱 김명현 회장이 그랬는데
또 대부분이 또 날 후배가 되고 이제 몇 가지 전국의 경우에 대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추억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0년, 71년에 경위로 간부부생 나와가지고 돼서 마포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종합청사 13층에 치안국에서 기획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경감에 승진이 돼가지고 충남에 내려가서 대전의 충남 경찰국 그 기획감사계장을 하면서 3년간 거기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그때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그때 김용인 경장이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 와서 7년을 기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경찰의 기획요원으로는 최고로 우리 김용인 지금 현재 경호회장이 기획 공부를 했다고 그래. 그리고 저는 일본 경찰대학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 경찰에 경무와 박봉과 수사기소 분리 그 수사권 확보에 대해서 철학을 배워가지고 제가 끝까지 그걸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정에 승진해가지고는 부산에 경찰서에 경비과장을 1년간 하면서 우리 아들 3살, 4살 때 같이 1년간 부산에서 생활했는데 아까 부산 경호회장과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는 무슨 데모도 많이 있었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리고 1983년 12월에 총경이 돼가지고 바로 84년 초에 경북 달성경찰서장을 갔습니다. 지금은 대구경찰, 대구달성이죠. 거기서 1년간 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추억을 이뤘고 그때 달성경찰서 소장 안사가 외정대진 거라 제가 또 얘기해가지고 새로 짓고 왔는데 잠은 못 자고 또 경찰대학으로 갔어요. 이게 내 추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무관대 가서는 전북경찰청 청장 치안감대 가서는 전남경찰청장 그리고 다시 경찰대학장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 다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전국에서 오신 우리 경우의 대의원들 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제주도는 안 갔는 것 같은데 내가 제주도 명예도민입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경비 이걸 했더니 지사들이 와가지고 청장 시절에 제주도 명예도민이라 골프도 많이 공짜로 같이 치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경우에 46회 이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해서 우리 경우들이 인생을 한번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경찰 저도 31년을 하고 그만둔 지 벌써 21년이 됐어요. 52년이 됐는데 앞으로 더 즐겁게 하면서 경찰 발전을 위해서 왜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우리 경찰인데 우리 경찰도 이제 다시 임기가 20년 또는 30년이 지나면 또 경우회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저 세상을 떠나는데 작년 경우회장 취임식 때 날들을 축사하라고 해서 뭐라고 했느냐 난 마지막 인생이 부탁했다 뭐냐 반드시 군인들과 같이 20년 30년 후원한 경찰도 한자리에 보이는 경찰 총원탑을 꼭 만들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우의 대의원님들 그 연구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무영 제9대 경찰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축사를 다 들어야 옳겠지만 듣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메저 소프라노의 성악 노래를 들으실 텐데요. 송윤진 님입니다. 송윤진 님 제가 소개를 잠깐 해 올리겠습니다. 연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전속 가수이셨고 오페라 신데렐라에 출연하셨으며 그 외 수많은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송윤진님께서는 다음 달이 현충일이 있는 6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비목과 얼굴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송윤진님 나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을 풀립해요
다음에 제가 꼭 악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달고지고하는 소리는 살령을 도는데 울리는 아가씨 모습이 꽂힌 양곱구나. 살인문 떠밀어 열고 들판을 바라보면 눈부신 아침 햇빛에 오곡이 넘치네. 네, 메조소프라노 송윤지님의 아주 활기찬 노래 앵콜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가 아주 흥겨운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2022년도 제46차 전국 정기총회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경찰청장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 말씀과 함께 격려금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중앙회장, 경찰청장, 서울청장, 경무인사기획관, 경무부장, 팀장, 경무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회 부회장, 시도회장 및 특별회장께서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가세요. 자, 여기 받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여기 받으세요. 자, 저를 받으세요. 저를 촬영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가면. 조금만, 조금만. 자, 여기 보세요. 촬영합니다. 하나, 둘. 자, 이번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포즈만 한번 해주세요. 자, 요. 포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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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깨 사이사이를 좀 얼굴 좀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네,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촬영합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요거 한 번만 드세요. 자, 예,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